대박!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드디어 스트레이 키즈가 돌아왔습니다. Stray Kids are back. 스테이, 오래 기다리셨죠? 많이 보고 싶었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You gotta wait a little longer. Just wait a little bit. 그럼 지금부터 스트레이 키즈 인트로 노이즈 영상을 시작합니다. 오랜만이네요, 인트로. 저희가 드디어 컴백을 합니다. 빰빠라밤빰빰. 아, 이것도 타는 거예요? 후! 렛츠고! 근황이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스테이를 위해 저희가 컴백을 하기 때문에 그 컴백을 위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죠. 저는 프로 아이돌이니까 저의 기본은 일단 외모 가꾸기와 그리고 춤, 노래는 기본으로 해야 하고 제가 해야 할 기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언벨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 기대치가 되게 높아졌을 것 같은데 우리 스테이들도 이렇게 다양한 언벨 비디오가 나와서 되게 저희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강박 좋아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렇게 섹시한 곡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섹시한 그 두 명이 다 곡을 했더라고요. 저는 안 됩니다. 되게 많이 프로다워졌구나. 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끝나거나 안무 연습이 끝나고서 그 새벽에도 수업을 받으러 가거나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굉장히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고 좌절하고 무너질 시간에 조금 더 갈고 닦고 부딪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노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언제나 제 머릿속에는 항상 책임감을 갖고 팀의 노래를 잘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서 색깔이 뭔가 되게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되게 유쾌한 부분도 있고 뭔가 악동, 뭔가 재치 신선함, 뭐 새로운 거 라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집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나 무대적으로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뭔가 많은 스테이분들, 많은 대중분들에게 정말 스트레이키즈가 스트레이키즈 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이제 만들 뿐이어서 그냥 최대한 즐기면서 새로운 도전들 많이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계속 곡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대중들한테 스트레이 키즈 하면 뭐가 떠오르냐 딱 물어봤을 때 얘넨 뭘까? 하면서 되게 찾아보게 되는 그런 가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1집과 정규 2집의 차이점이라고 놓고 보면은 그때는 또 한번 약간 새롭게 스트레이 키즈의 색깔을 가져와서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지금은 그 도전에 힘입어서 뭔가 조금 더 그 색깔을 더 약간 짙게 만든 스키즈 앨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성숙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때까지 많이 해오지 않았던 뭐 믹스테이프이나 그렇게만 했었던 그런 사랑 노래라든지 아니면 유닛곡이라든지 훨씬 더 완성도 있고 좀 더 전반적으로 무거운 그런 곡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정말 많은 걸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 준비한 걸 우리 스테이가 봤을 때 어떤 반응일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되는 컴백 시즌인 것 같습니다. 딱 처음 듣고 이게 뭐지? 이랬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노래는 진짜 우리만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되게 가사를 되짚어보면서 다시 보는데 정말 저희만 할 수 있는 곡이고 잘 표현해낼 수 있겠다 싶은 곡이었어요. 치즈라는 단어로 뭔가 되게 많은 표현을 한번 넣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만든 곡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워낙 되게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 월레슨 그로밋의 치즈 그로밋? 치즈 약간 그런 것도 뭔가 떠올리면서 같이 만들었던 노래가 치즈인 것 같습니다.
cheddar, cheese, parmesan, cheese, cheese. Good job, man. Yep. 두두두두두 웃겨 머리가 아픈 게 웃겨 A급 감성이 웃겨 하! 치즈! 네. 여기 씹고 뜯고 맛보다 여기 하자.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훨씬 너가 더 잘 살리는 것 같아서 뱉어버려라 마! 씹고 뜯고 맛 뱉어 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 오케이 렛츠 기릿 오케이 렛츠 그리고 왔음에라 전생 말고 이제 좀비자 날빠쭉 오케이 좋아 야 아주 그냥 이엔이 찰떡밭에 받았네 아 또 이엔이 많이 크네 아가빠 너? 자 하나 둘 셋 좋다 아 좋다 왜 이렇게 구수하니 애가 어? 너 몇 살이야? 검직 중지 약지 새끼 접어 what 씹고 뜯고 맥 what 접어 what 어 okay, 완전 okay. 그거 머리가 아픈 거 웃겨 에이 그 감성이 웃겨 웃겨 이게 웃는 게 좋아해서 웃으면 안 된다. 웃어야 돼. 아 빨리 주세요. 웃겨 치즈. 어 치즈 길이 괜찮아? 치즈. 거기서 들었을 때 어때? 치즈. 약간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다시 할게 그럼. 치즈 짤만큼 찔게. 네. 웃겨 치즈. 씹고 뜯고 맛보다 즐길 거면서 What's the matter? 정색 말고 인상 좀 피자 like 반죽 자 정색 말고 인상 좀 피자 like 반죽은 전 톤이 더 낫거든? 아, 일단 들어봐 씹고 뜯고 너무 잘 들어가서 그 뒤에 받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맛보다 약간 이러잖아 맛보다 즐길 좀 더 찍어줘야 돼 씹고 뜯고 맛보다 즐길 거면서 What's the matter? 정색 말고 너무 잘했어 들어볼게요 좋은 거 같은데? 어때? 와 일단 그 최대한으로 나온 것 같긴 해요. 형들이 도와줘서. 근데 최대한보다 솔직히 잘했어. 어. 아 예. 감사합니다. 수미 끝. 고생. 아 저는 무조건 거기예요. 자 하나 둘 셋. 예 여기는 무조건 킬링인 것 같아요. 네. 자 하나 둘 셋 치즈. 또 뮤비 봤을 때 그 뮤비 앵글 그리고 우리만의 그 노는 모습이. 정말 말 안 들을 것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모습을 들고 있어서 진짜 이 곡은 누구나 우리를 따라할 수 없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도미노라는 곡을 네,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멋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실룩실룩 될 수 있고 듣기만 해도 힙해지고 그런 기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런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모든 세상이 다 힙합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의 노래 이 앨범 중에서 가장 미친 노래 같아요 그러니까 똘끼가 제일 넘치는 곡이라고 생각하고 이 곡을 들으시면 얘네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곡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들게 할 수 있는 곡 같고 재밌고 얘네 세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들을 때 정말 꽤 오래전에 만들었던 곡인데 언젠가 앨범을 실어야지 언젠가 무대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번에 두 번째 정규 앨범에 이제 딱 실을 수 있겠다 이건 꼭 실어야겠다 라고 해서 실게 된 곡이라서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할 때도 좀 울컥하는 것도 있고 트랙 자체가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또 되게 여름해서 들으실 때 되게 시원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노래인 것 같아요 좋아해서 미안 좋아해서 미안 헤이 저는 이번에 닉스 형이 좀 놀라웠어요 되게 막 노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녹음도 되게 잘하고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서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가사를 되게 깊게 들을수록 이런 감정은 뭘까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계속 노래도 듣게 되고 정말 힐링되는 곡이라고 생각도 하고 해서 정말 잘 만들었다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마음을 표현해버리면은 이 친구랑 전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될까봐 막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되게 누구나 되게 공감할 수 있는 한 번쯤은 그래봤을 법한 그런
상황과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고백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 고백을 못하는 거를 음악으로서 표현을 한 곡인데 풋풋하면서 뭔가 가슴 아픈 내용의 가사의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한 가지씩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털어놔도 속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그게 약점이 될까 무서울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그때는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이런 곡을 쓰게 되었고 이 곡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어 라는 것보다 너도 이런 것쯤 하나쯤 가지고 있잖아 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듯이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린 같은 사람이고 우린 되게 친구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썼던 것 같아요. 한이 형이 들려줬을 때 와 이 노래는 꼭 나중에 앨범에 실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딱 실렸더라고요. 그 곡이 가사도 정말 의미가 있는 곡이고 벌스에 이엔이가 부른 하트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톤으로 되게 그 감정을 잘 담아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엔아 진짜 잘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면 노래가 더 맛있게 살 것 같아 이렇게 바로 카톡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다 우리만의 자신감은 이 곡이다 라고 확실히 느꼈어요. 처음 듣자마자 와 그냥 그 훅에서 그 웅장함이 이거는 진짜 춤을 안 추어서는 안 되는 노래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리꾼 같은 경우에는 훅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토대로 저희가 곡을 이제 완성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창빈이랑 한이랑 같이 거실에서 뭔가 이걸 약간 어떻게 새롭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 던지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이제 소리꾼이라는 주제가 나온 거예요. 소리꾼이라는 제목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음악 플랫폼에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 아예 완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스키즈답기도 하고 되게 뭔가 진짜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인가 싶어서 진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생각보다 되게 빠른 진행으로 다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신메뉴 때 포인트가 내 손님이랑 뚜뚜뚜로 뭐 어서 오십시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잖아요. 그래서 이번 소리꾼에서도 평소에 보지 않았던 앵글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이쪽 포인트, 저쪽 포인트, 그 다음 포인트, 다다음 포인트 이런 식으로 모든 곳이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되게 신박해요, 안무 자체가. 오랜만에 컴백하는 건데 되게 약간 여유 있는 부분도 되게 많잖아. 맞아. 뭐라 하지? 똘끼 있는 거. 그 컨셉으로 잡으면 되게 팬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딱 안무만 봐도 스트레이키즈 음악이구나 싶은 그런 안무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제 어때? 확실히 딱 좋아. 소리꾼이라는 소유자 자체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 신선하고 뭔가 보는 사람이 와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이지? 이런? 근데 우리는 진짜 약간 그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이지라는 말이 제일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아 그게 되게 기분이 좋고 다른 데서 못 봤던 거를 우리한테서 본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냥 앞에 상민이가 말한 거 그게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우리가 공감 안 하면 안 돼요? 예. 공감 하고 싶어서. 정말 최근에 피님이랑 회의했잖아. 살아있는 에너지가 느껴서 너무 좋다. 이런 말 했던 게 난 되게 너무 좋았어. 나는 살아있다. 사장님이 했던 말 기억나. 회의 때마다 재밌다. 맞아. 회의하는 거 진짜 회의하는 게 너무 재밌어. 자꾸 오고 싶다. 자꾸 기대가 된다. 기대된다. 스테이야 스테이. 피디님이랑 딱 했죠. 소리꾼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거 있잖아요. 우리 진짜 멋진 거 보면 이거 멋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야! 와! 야! 저스트 리허밍만 할 수 있어. 진짜 그 너무 좋으면 막 말이 안 나오고 막 벅차잖아. 곧 보겠지만 스테이한테 뭐 하나씩 보여줄까?
오케이. 그럼 말꺼낸 찬영부터. 오케이. 아, 오케이. 내 거 할게. 됐어. 오. 아. 그럼 내 거 했어. 예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아, 귀여워. 근데 진짜. 근데 나니까 다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렇게만 보여주니까 절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오. 이게 뭐지? 아. 진짜 내 쪽으로 할게. 너! 아, 내 쪽. 아, 여기서 뭐 하나 싶겠다. 뭐 하니? 뭐 하니? 저기 그냥 감칠맛 날 것 같아. 당연히 우리 음악인데 맛있어. 오! 음악이 맛있어. 야, 웬일이 된다. 세용민. 어쨌든 이번에 오랜만에 컴백하는 만큼 우리 스테이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마상용 네, 기대하는 만큼 우리도 찢어버려요. 찢어버리 무대도 찢어버리고 바지도 찢고 어? 바지도 찢고 찢어질 수도 있어. 그래? 찢어질 수도 있어. No. 그만큼 엄청 멋있게 할 거니까 우리 스테이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만큼 또 열심히 할 거니까 이번에도 그래요? 다치지 말고 그래요. 건강하게.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이! 가지야! 마지막 앨범이었죠. 미친놈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 제목을 여기다 붙여놔도 되게 어색하지 않은 노래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의 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타이틀이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스키즈가 스키즈했다라는 말이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천둥을 몰고 올 테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정규 2집이라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근데 그만큼 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더 멋지고 좋은 무대를 준비했고 노래도 너무 좋고 앨범들이 다 명곡이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있지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앨범에 그리고 이번 타이틀곡에 그리고 모든 수록곡들에 정말 자신이 있어요. 뭔가 도전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한 느낌이거든요. 이번에 뭔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좀 더 잘 알고서 작업도 했고 그렇게 무대들도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해왔던 얘네들이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라는 그 상상이 이 앨범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좋은 표현으로 이번 앨범은 정말 노이즈하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노이즈할 거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서로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궁금한 편인 것 같아서 좀 되게 힘들다 라고 느끼면 멤버들이 잘 챙겨주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되게 고마울 때도 있고 정말 힐링될 때도 있고 정말 형들한테도 그리고 동갑인 멤버들한테도 그리고 동생한테도 믿음직스럽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가 힘들 때면 먼저 다가와서 저한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멤버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들 더 아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내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뭔가 좀 가서 위로도 받고 싶고 한마디라도 좋은 말 더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냥 좋은 일, 기쁜 일 있을 때 공유하고 싶고 뚜루룩 달려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면 스테이도 되게 좋아하고 그냥 서로에게 좋은 말 해주고 서로가 행복하고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스트레이키즈의 다른 이름이 스테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희와 하나라고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름만 다른 거지 사실 스테이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바삐 움직이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닌 제가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음악하고 열심히 계속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전부가 다 스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안아주고 싶어요. 안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바로 하고 싶고 손도 악수도 해주고
또 사인도 워낙 있으면 그러면 빨리 사인도 해주고. 아 영상 편지. 아. 아. 투 스택. 디어 스택. 같이 무대했던 그 순간들. 같이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순간들. 이게 다 되게 그리운 것 같아요. 스테이가 정말 저희한테 정말 해준 게 너무 많은데 저희도 앞으로 항상 스테이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o all of you out there, Stray Kids are very all around the world. You guys make Stray Kids stay. And yeah, so thank you so much. 이번 앨범은 대박입니다. 진짜 미친 듯이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선물은 굉장히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도 표현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만큼 값진 선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스테이에게 굉장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앨범을 준비했는데 스테이들이 꼭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스테이가 저희한테 보내준 사랑 그 배 몇 배 그 이상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욕심을 많이 냈으니까 다 쏟아져 내릴 거예요. 그런 선물들이. 그러니까 열실 때 기대도 많이 하시지만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돼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 앨범을 제작하면서 되게 한 곡 한 곡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는데 스테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겠죠? 좋아하실 거죠? 아무튼 이번 앨범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스테이만 믿고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컴백을 하게 됐는데 우리 스테이가 되게 기대하실 것도 알고 좀 걱정하실 것도 알고 이번에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활동하면 여러분도 활동하는 거 그런 건 알죠? 같이 활동하는 건 알죠? 어쨌든 스트레이키즈 컴백한다 만관부 사랑해. 그렇죠? To our stays who are finally looking forward to our new album, our second full album. We just want to say that we're so thankful that you guys are so caring and yet I just want to say once again thank you. And also, there's so much more to show. And we just always want to give you that new side of us. So we hope that you guys enjoy the presents that we give you. So yeah, please look forward to our comeback. Stay, 요새 많이 덥죠. 저희가 지금 무더위를 이겨내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려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전보다 훨씬 더 뭔가 다듬어지고 다양해지고 자유로워진 그런 스키즈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신경 써주면서 이번 앨범을 잘 들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곧 찾아갈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막내 아이인입니다. 저희가 이제 못 본 지 꽤 됐잖아요. 그런 시간 동안 계속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만 계속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스테이 없으면 진짜 안 되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스테이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옆에 있어줘요. 근데 제가 스테이도 원하는 목표 꼭 이루게 해줄 테니까 꼭 계속 옆에 있어주세요.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